들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. 네, 저는 뭐 지금도 워낙에 뭐 중학교 때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만나서 뭐 자주 만나고 그래서 똑같아서 철이 들었나 싶을 때가 잘 모르겠고요.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 원영한테 질문이었나요? 얄미웠던 때려 죽을 정도 얄미웠던 적이 있었냐고요? 그거의 질문이시죠. 그 저도 이제 좀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. 근데 뭐 저 개인적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영화가 정말 우리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. 엄청나게 힘들었구나. 정말 이 영화는 우리 세 분 선생님도 계시고 기라성 같은 뭐 이한희 씨, 김수로 씨도 계시지만 주지훈이라는 배우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같이 다니면서 아 그 지금 그때 좀 막 그러니까 얄미웠던 적은 없었고요. 이랬던 적은 있었어요. 주지훈 씨가 워낙 힘드니까 내가 좀 편하니까 저한테 소위 말하는 투덜거림을 했을 때 저도 힘들어졌을 때 투덜거렸을 때 저도 속으로 아 나도 힘들다 나도 미치겠어 그랬었던 적은 있는데 지금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때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한없이 저는 이쁘고 그렇습니다. 네. 에, 솔비로 나온 그 소연 씨가 하기로 했고요. 300만 넘으면 또 공약이 주지훈 씨랑 임원희 씨가 임원희 씨의 그런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지훈 씨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 있으신데요. 대학로에 그 노비 거지 있고 하루 종일 예. 밥도 드시고 예, 팬분들이랑 같이 막 누비시면 옆에서 박용 선배님이 쏘시기로 커피 이렇게 하시기로 예, 약속을 하셨죠 선생님? 아니 일단 300만 넘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저 주지훈 씨하고 임원희 씨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리고 왕이니까 영화에서는 내가 뭐 누렸지만. 만약 저 친구들이 그러면 뒤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한번 해보려고 뭐 맛있는 걸 옆에 사달라면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